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대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헨리 아펜젤러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1858년 2월 6일 스위스계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2년 펜실베니아의 프랭클린 앤 마셜 칼리지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교인 뉴저지의 드루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그리피스가 1882년에 쓴 은둔의 나라 조선을 읽고 한국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고 1884년 미 감리교 선교위원회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아펜젤러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인 1884년 12월 엘라와 결혼했다. 미국 동부에서 지구 반대편을 찾아 나선 아펜젤러의 한국행은 머나먼 고난의 길이었다. 그는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4월 2일 부산을 거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에 도착했다. 아펜젤러가 작성한 1885년 연례보고서에 한국 선교를 향한 아펜젤러의 마음을 이렇게 담았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책을 부수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이 얽매여 있는 얽매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하지만 어렵게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바로 선교활동을 시작할 수 없었다.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후유증으로 당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정치적 상황 역시 불안했다. 게다가 당시 아펜젤러의 아내 엘라는 임신을 하고 있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 나가사키로 돌아가 두 달 반 정도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한국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6월 20일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1885년 아펜젤러가 한국 땅을 밟기 이전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있었다.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한 존 로스는 1887년 신약성서 한글 번역본 예수 성교 전서를 출판했고 이수정은 일본에서 한문성서의 이두토를 단 성경 일명 현토 한한성서를 출간하고 이어 마가복음 한글 번역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1885년에 출간했다. 바로 이 성경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가지고 왔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신자가 늘면서 전도와 예배를 위한 한글 성서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다. 1887년 2월 7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튼, 헤론 선교사는 성서 번역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번역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먼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수정하고 보완해 1887년 마가에 전한 복음서 언해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간했다.
아펜젤라는 1890년에 라스가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을 수정한 누가복음전과 보라달러 마인셔를 편찬하고 1892년에는 마태복음전을 번역했다. 마태복음전은 언더우드와 스크랜튼이 시작한 작업을 아펜젤라가 이어받아 완성한 것으로 기존에 일본에서 진행된 이수정 번역본이나 만주에서 진행된 러스 번역본을 수정한 것이 아닌 국내에서 이루어진 순수 한글 번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펜젤라는 1889년 배제학당 안에 산문 출판사를 세워 전도문서와 전기 간행물 등을 인쇄해 한국의 인쇄 출판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전에는 기독교 서적 대부분을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인쇄했는데 아펜젤라는 서울에 인쇄기를 설치해 기술을 보급하고 한국의 출판 기술을 성장시켰다. 그는 전도와 교육 사업과 동시에 성서 번역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1900년 어간에는 위원회에서 신약성서 대부분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번역하던 중 아펜젤라는 군산 앞바다에서 신약성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가 한국에 발을 디딘 지 만 17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아펜젤라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준 것은 그 자신의 죽음이다. 그는 1902년 6월 첫 주일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가 사역하던 목포에서 열릴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6월 1일 시흥에서 그를 러시아 첩자로 오인한 일본 노무자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불상사가 생겨 원래 계획보다 늦게 구마가와 마루호를 타고 목포로 향했다. 그런데 군산 앞 어청도 인근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아펜젤라가 타고 가던 배가 일본 국적의 기소가와 마루호와 충돌해 다른 22명의 사람과 함께 그는 1902년 6월 11일 17년에 한국 선교 사역을 뒤로하고 순직했다. 제임스 게일은 아펜젤라의 죽음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 바쳤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도하며 그가 생명과 성경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미국 인디애나로 돌아가던 길목에 배를 같이 타고 있던 운산 광산의 노동자 보울비의 증언을 토대로 아펜젤라의 전기를 쓴 그리피스는 아펜젤라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아펜젤라는 목포를 향해 같이 가던 조선의 여학생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인을 살려내기 위해 애쓰다 하늘로 갔다. 이때 서규와 어학교사로 아펜젤라를 돕던 조한규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다. 한국 땅에 도착한 초기 선교사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냈다. 17년을 한국 땅에 살면서 너무나 이른 나이에 순직한 아펜젤라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소망 없는 한국 땅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 희망의 불을 밝힌 것이었다. 아펜젤라는 1885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면서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쌓았다. 1887년 2월 21일 그는 고종에게 배제학당이라는 학교 이름이 적힌 현판을 하사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아펜젤라의 교육활동은 1889년에 그 틀을 거의 완성했다. 아펜젤라는 자조라는 교육 이념을 강조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인간을 양육하고자 했다. 그의 교육 이념은 기독교 정신과 결부되어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의 요귀대자 당위인역이라는 배제학당의 당훈, 즉 학교 교훈으로 승화되었다. 이를 통해 아펜젤라가 배제학당을 통해 학생을 단순한 기능인으로 양육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사역자로 훈련해 지방의 전임 교역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아펜젤라는 1888년 학생 중 지원자를 받아 신학반을 편성해 가르쳤다.
1890년까지는 신학부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본격적인 신학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이 1893년 배제대학 신학부로 이어져 한국감리교회 공인신학교가 되었고 이를 통해 배출된 지도자들은 아펜젤러가 기대한 대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 지도자가 되었다. 서양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배제학당은 한국 학생들에게 서구의 과학과 문학, 한국의 전통교육을 병행해 가르쳤다. 동시에 수업 대부분을 영어로 진행했지만 모든 학생이 한문 고전 과목을 의무적으로 익히게 하였다. 한편 1887년에는 베델 신앙 공동체인 정동 감리교회가 시작되었다. 아펜젤러는 정동에 작은 한옥 한 채를 사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부르고 10월 9일 첫 공중예배를 드렸다. 2주 뒤에는 최 씨, 장 씨, 강 씨, 한 씨 등과 스크랜턴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찬식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을 이 백성에게 떼어주다니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집례한 아펜젤러가 드린 기도다. 이후 베델 예배당은 현재 자리로 옮겨 115평 규모의 고딕 건물로 새롭게 지어져 당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는 감리교 청년운동인 에버트 청년의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국의 개화와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다.